활용 사례자. 다 봤지? 이거 전판에 나왔어야 했었는데 왜 안 나왔지? 나는 골드 드랍을 해. 와, 저총 네, 지금은 다 키고 진짜 활용 사례도 있는데 쓰기 불편한 것 같은 옷이 하나 있고 강합시다. 보자. 오 마이. 오늘 조금 아 그래 머니 파워 하자. 머니 파워 달고 오 지트팩이다. 니블헤임 이거 일단 제가 14층까지 깼거든요? 14층까지 깼는데 거기서 끝은 아니죠? 지금 하드모드도 안 열리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거기서 끝은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강화했지 이거 강화됨 그러면은 최대체로 늘리고 오케이 잤다. 어? 당장 사야지. 안 그래도 지금 무기에도 이거 붙었거든요. 무기에도 머니 파워 붙었는데 머니 파워에 머니 파워야 세상에. 나이스 돈. 와 뭐야. 조건 없어. 이것도 되나? 이거 그럼 두 개 붙나? 이거 두 개 붙어요? 머니 파워 세 개다. 해봐야지. 한 아이템 두 번 강화가 되는구나. 이제 저 업적 깨졌거든. 와 미친. 머니 파워 세 배? 정신 나갔는데. 나게 소풀. 아우씨, 큰일 날 뻔했네. 생각 없이 딜링 하다가 생각 없이 죽을 뻔했어. 그럼 회복 중일까? 동굴검 최대 체력. 정, 위력, 공속. 공속 하나 올립시다. 조금통은 지금 안 끼고 있어도 되니까. 어! 그렇지, 이거지. 이게 있어야지.
어서 깹시다. 자, 벽 패턴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나이스 해보. 벽 패턴을 잘 못 피하겠어. 엠비로 일로 오세요. 벽 패턴만 쓰지 마라. 죽어라. 됐다. 아 이거 돈 흘리는데? 빨리 앞으로 뛰어가! 아 좀 흘렸다 씨. 고정질 회피. 용암 근처에 가서 먹고 올라오면 되죠. 아 그 저거 바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바닥이 있어요 저거? 어허 그렇구나. 저거 바닥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죽여라! 얘는 왜 쌍검 들고 있냐? 아니구나. 두 명 겹친 거구나. 두 마리 겹친 거구나. 한 마리가 두 개 들고 있는 줄. 아 빨리 언제 깨지는 거야. 어 됐다. 강인함 고정 최대체. 일단 새우 튀김 하나에 마치 화상대리 있으니까 이것도 찍으면 되고. 슬라임 아 이거 벤다고 배진다고 했죠. 맞다. 됐다. 미사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피하고 있어. 와 돈이다. 회복하고 손쉽게 잡았네. 데미지가 지금 잘 나오니까. 최속의 레이피어 결석 장검 버프가 들어갑시다. 잠시 크리 위력 크리 그런데 이소 플러스. 모니카와 세대는 진짜 안 나오는 건데. 정말 다행인 건 당연히 지금 방송 중이라는 거 참 다행이네요. 이게 나도 이게 될 줄 몰랐는데. 화력 있나? 화상딜 있다. 화상딜 오! 현자의 축복 나이스. 4만원 2만원 더 모으면 풀딜이다. 일단 가자 라슬리. 그러지 말고 누워. 일어나. 얘 몇 번 부활하지 근데? 아 이건 맞고. 이제 안 일어나지? 그렇지. 이게 거미야 몽둥이야. 어? 아 얘도 스킨 있네. 자 대시중부죠. 오 바꿀만 하고 있나? 바꿀만 하고 있나? 그 대시중부죠 지금 그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무기로 직접 공격 데미지 이거지. 이거지 무기 직공기. 와 출발.
13층인가? 13층이다. 더 벌 수가 없긴 한데. 아, 더 이상 돈 못 벌어요? 더 이상 선정 같은 거 안 나와요? 마이더스 바꿀까요? 마이더스요? 더 못 벌면 바꾸긴 해야죠. 어, 이러면 되겠네. 안녕, 카민들라. 얘를 패턴을 아직 모르긴 하는데. 아, 그래서 조심하면서 하면 되겠죠. 와, 데미지 왜 이렇게, 얘 깡기를 왜 이렇게 높냐? 2페이지. 아. 가시밭 쪽에 숨어 있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어디 있어? 아, 가시 진짜. 됐다. 어, 겨우 잡았네. 씨. 봉인대 주세요. 여기까지는 봤어. 여기까지는 봤는데 이 다음에 일단 두 번째리가 뭐가 있겠죠? 던전에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방금 구한 NPC한테서 뭐 하고 와야 돼요? 아, 방금 구한 애들이요? 결국엔 나가야 된다는 거네. 아, 대지정보통 바꿔놓을 걸. 일단 시련, 이 아저씨인가? 얼음 동굴로 가봐라. 시련 에피소드가 해방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하기 전에 초기화 마지막 기도함. 뭐 됐고, 업일 찍고 갑시다. 좋고, 일단은 대시 하나 더 올리고 위력 하나 한 다음에. 자, 뭐 줄래? 오, 나 8초. 좋죠. 서해 용부, 뭐 파니. 부사의 원. 한 손. 이거 하나 끼고 갑시다. 그럼 어디 더 틀릴 데 없고. 네. 이거 하면 되겠지? 출발. 일단 여기 한번 간 다음에, 없으면은 안내를 할 생각이었는데, 뭔가의 방어력에 따라 강해지는 검사를 소환. 친구.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식에 사로잡히지 마. 저 친구는 체력 없나? 그냥 소환물인가 해. 잘 됐네요. 유니크. 전투 도우미까지. 이번 파티는 친구들인가? 죽을 때 했는데. 됐다. 혹시 인형 탄막 막아주나? 약간 탄막 이상하게 중간에 없어진 느낌인데 착각이었네. 뭐야 이거? 창술사 소환? 친구는 못 참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얘들아 거기서 놀지 말고 내려와 줄래? 뭐냐 이건? 딸기야. 이거 실현 맞아? 미니 게임이 아니라? 일단 실현을 생각한 거야. 딱 봐도 저거인 것 같은데. 딸기 향을 뿜어서 딸기 얼음상이다. 일단 클리어했고 근접 템 하나 구해야 되는데. 출발. 얘들아, 때려! 싸움은 대가리란 걸 보여주자. 아, 이걸 창을 맞네. 역시, 싸움은 대가리지.
열일. 어? 마침 저거 있긴 한데. 마침 있으니까 데려갈게요. 열일을. 뭐 모이면은 이제 세트템 터지는 거니까. 유니크다. 어 이거 혹시 그거니? 나이스. 그러면 우지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아! 들어오면 안 됐는데. 왜 그냥 들어왔지? 깰 수는 있는데. 아 손해보는 거 기분 나쁜데. 잘못 들어와 버렸어. 포탈 마냥 들어와 버리냐. 멍청아. 보스가 세트템 받으면 과연 줄까요? 주면은 아 고맙긴 한데. 우지 좋다. 티프라서 그런가? 어, 집탄율 좋네. 나와야 내가 손해를 안 봐. 이걸 안 가져가면은 좀 그렇겠죠? 이러면 보호막 어떻게 되는 거지? 합산되는 건가? 아, 쟤 따라다니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맞네. 저 친구들한테도 저거 달라붙네. 인형 나왔으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어쨌든 나올 거였으니까 손해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보호막 어쨌든 합산이잖아요, 그죠? 그한테도 싸움은 대가리란 걸 보여줍시다. 이 친구한테도 싸움은 대가리란 걸 보여줘야겠다. 엔비로. 거기서 여기로 뛰어올 거다. 그렇지. 어, 웬일로 안 눌렀대? 오! 창술사 남기고 재장전 도우미 보자. 보호막 강화, 미사일 강화 뭐라고? 재장전 속도 50% 증가. 아 애들 다 효과 증가네. 오, 아 근데 이거 같이 끼는 거잖아. 갔다가 장전해주니까 바꿔놓고 쏠 때 느려지네. 뭐 어쩔 수 없나? 진실 과연 버프일까? 오 장전 속도 빨라졌어. 나이스. 무기 교체하는 동안 위력 40% 증가. 나쁘진 않은데? 수합하면서 쏜다 생각하면은 병 강패 슬라임 런처. 어? 우지다! 드디어 떴구나! 이거지! 가자! 갑시다 슬라임 내가 왔노라. 슬라임 메이커 이거나 먹어라. 일단 무적 하나 빠지고 갑시다. 무적 한번 빠지고 슬슬 두 번째 무적 나오게 됐는데. 무적. 죽어라! 왜 안 죽냐? 됐다. 일단은. 모르질 좀 합시다. 머니 파워 합시다, 이 친구. 이 친구 머니 파워 하는 걸로.
머니파워 비빔밥 아 회사리 슬로 추가 위력의 강이남 오 둘 다 괜찮은데 아, 둘 다 먹을 수는 있겠네요 그럼 지금 보자 액세서리 슬로 추가할까 액세서리 슬로 추가하자 야 창쟁아 야 창쟁아 너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어 아 창쟁이래 얜 뭐라 해야 되지 아저씨? 아저씨 얼굴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역시 싸움은 대가리지 안쪽에 더 있구만 어우 깜짝이야 재미가 좀 안 들어가긴 한다 근데 까발이라 그런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애초에 지금 뭐냐 장신구가 위력이 아니라 친구들 부르는 거니까 뭐예요? 어? 아, 톨 아직 안 팔았지? 피를 걷네 이게 뭐이네 이게 뭐이네? 이러면 친구들 빼야겠지? 물리르 라슬리에 요새 라슬리 야, 불에 있지 말고 나와줄래? 아이고, 진짜. 지금 미사일 발사되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올라와줄래? 난 불에서 싸우기 되게 싫거든? 됐다 체력이 하도 적어가지고 대공밖에 필요 없고 그냥 깡디로 올립시다 어. 깡디로 올리고 냉공간 깰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패턴 모르는 게 참 크긴 해요 어디에 있는 거야? 뭐야, 나 기절했는데? 됐다! 와, 씨.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있겠냐. 패턴 모르긴 하는데. 거기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밖에 안 해. 아주 그냥. 빨리 문 좀 시켜봐. 저 볼 때마다 불쌍하네. 볼 때마다 불쌍한 건 저만 느끼나요? 어, 뭐가 늘었어. 또 나가야 되겠죠? 나간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되게 트롤링인 거 맞죠? 저 친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트롤링인 거잖아, 그치? 좀 던전 가서 파헤치 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다 디비놓고 하드모드 클리어 2단계는 왜 없을까요?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그건 아주 중대한 비밀인데 이 영상을 보며 구독하신 분들께만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셨나요? 그냥 혼자 하다 깨버려서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복복 재밌게 기도합니다. 준비만전 뜨네? 나쁘진 않은데 준비만전은 적당한 템 떠야 돼가지고 이것도 괜찮거든요. 얘는 이제 약간 뭐지? 근거리 때문에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얘는 둘 다 상관없어가지고 물론 인계 깎이는 게 살짝 기분 나쁘긴 한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거 해봅시다. 이건 총이 아니잖아. 이거 어딜 봐서 총이야. 아, 템 거지같이 파는 거 봐라. 나 지금 뭐 깰 거 있던가? 잠깐만요. 일단 3층 맞지? 3층이고 출발하면 되네. 특성 맞춰야 되는데 갈망 찍어놨고 집중 집중 찍어놨으면 됐어. 갈망은 너 뭐든지 보려고 했었구나. 아무튼 충전 형식에 뭔가가 필요해. 아 예 예 이거 뭐지 그 저거 다 차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났으면 이렇게 되네요. 몰랐다. 기술 안 차면 딱 되겠네. 오 나이스. 뽑을 수 있으면 뽑아봅시다 한번. 뽑을 수 있으면 뽑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망했어요. 아니 뭐 파니 다 카타나 썬더볼. 어 이거 충전이 있네. 저거 살 수 있으면 삽시다. 잠시 썬더볼에 눈 사서 이러면 이제 이게 원래 충전이거든요. 원래 충전하고 발사하는 건데 그딴 거 없이 그냥 바로 최대로 갈깁니다. 이거 처음 써보긴 하는데 근데 이거 처음 써보긴 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 잘 맞겠지 일단은. 아 됐어. 중간에 장전하는 게 살짝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경로되면은 연사로 빨리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장전이 문제구나. 아, 방이동 시절인데 확인. 훈수두는 붕댕이. 아 체력 회복 안 하고 저거 벌고 배꼽 부는 게 얼마나 하구나. 확인. 라이트닝. 이거 체인 되네? 토르 마냥. 골드 드랍 원거리 피해 방어. 골드 드랍 바로 방어하고. 라이트닝. 아 이거 던전 난이도 올라가서 그런가? 던전 난이도 올라가서 지금 뜨는 걸 수도 있겠네요. 라이트닝! 아 이거 벽 뚫네? 아 이거 좋다. 벽을 이따위로 뚫어버리는 템은 좋긴 하지. 오 마법 돋보기. 이거 적용되나? 이거 총알인가 애초에? 오 되네? 애초에 무기구나. 중보네? 나갈 바로 잡았다 아닌가? 아씨 너무 남아있었구나. 박쥐들이 깨주는구나. 이거는 상자 못 깨네. 이건 살짝 불편하다. 야 얘 엄청 쉽게 깼는데? 그러면은 기둥이 다 튕길 거 아니에요. 그렇네 기둥이 딱 다 튕기네. 일단 있으면 크리나 이제 그런 거 좀 올립시다. 크리니 위력 공속 위력 위력 저거 먹다 보니까 배가 계속 꺼지네. 바로 중본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친구들 불러봐. 친구들 부르게 더 편해. 이거면은
신문을 보는 게 더 편하지. 아, 이걸 한 대만. 가끔 데미지 경감하는 거랑 친구 부르는 거 왜 할 줄 없는 친구가. 그냥 초록밖에 줬으니까 엄마랑 저것 좀 되거든요. 데이지네. 굳이 저거 지금 낄 이유는 없긴 해서 늙어 죽으세요. 아셨죠? 팔아. 횃불 세일하니까 횃불 사고 나머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짧다. 귀여운 드나뱀 왕이다. 무적 패턴 있는 것만 빼면. 아, 무적 패턴 온다. 아, 이걸 맞네? 띠리띠리 짜라짜라. 와, 이게 난살 때, 난살 때 되게 좋다. 이게 뭐였더라? 하드, 저 정확도랑 강화합시다, 지금. 아, 이거 계속 쓸지 모르겠네. 일단, 아, 진행자 속도 있다. 못 뜨기 전까지 일단 이거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위력이시 방크에 이거 사야지. 와, 라이트닝 다 갈려나라고. 그 감전이 맞고 또 맞으면 데미지가 더 업인 건 아는데 너무 센데. 어, 떴다. 안녕. 위로 팔을 뻗을 수 없는 친구야. 팔이 6개 나오는데 위로 가는 팔이 없더라고요. 어, 밑으로 가는 팔이나. 그래서 한 손 패턴만 피해주면 돼. 한 손 패턴만 피해주면은 맞을 일이 없어. 내가 이래서 호구라고 한 거. 오! 와, 이게 뜨네? 이렇게 딱 보스 잡는 거 보고 생각합시다. 일단 지금은 데미지가 괜찮거든요. 이런 보스도 한번 해봅시다. 야, 나와. 중간 모비. 여기 시련 보스 겪어보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원래도 이제 호구라고 불렀는데. 원래도 호구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여기 시련 보스 모 깨보니까 아, 이 친구 너무 저거다라고 바로 느꼈거든요. 아, 근데 벽은 안 돼. 아, 진짜 보스잖아. 아, 나 병 못 피한다고. 그 외눈박이 녀석이요. 네, 외눈박이. 외눈박이 원래. 그 친구가 여기 보스지. 이 친구는 중간목이에요. 1도 아니야, 2야. 1은 그... 아, 근데 여기 걔도 호구다, 생각해보니까. 넌 호구 2번이야, 알았지? 일단은 지금은 강화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크리... 어? 무기로 직접 때문에 공격시 데미지. 이거 찍겠습니다. 이거 한번 일단 찍을게요. 어쨌든 계속 쓸 거니까. 이거 위력 올라가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갑시다. 아, 나 이 골렘 되게 안 좋아하네요. 가자. 여기 부숴보자. 보스님 여기 계셨군요. 아까 이상한 애가 보스라고 나와가지고. 아씨, 빨라지는 거. 나를 야려보는 그윽한 골렘. 아, 맞다. 저거 주먹. 저거 해도 안 되지. 깜빡했다. 됐다. 일단 하나 됐고 다음 둘.
빠졌어. 경로 상태 조절 진짜 힘들다. 이길 수 있는 거죠.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데미지가 더 잘 떴으면 괜찮았을 건데. 됐다, 마지막. 얘는 패턴 보기가 눈이 아프다고요. 이거저거 해가지고. 자비가 없어, 자비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연결되는 것 같은데, 연결된다. 아, 너무 아파요. 아, 형님 이렇게 아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죽어주세요, 그만. 됐다. 어떻게든 됐다 진짜. 보상 내놔. 자, 뭐야 넌? 무지기 나죠. 체력이나 늘립시다. 그리고 열어. 예, 살게요. 거봐요, 앨리스 하셨어야죠. 불만. 어차피 일자니까 먹질 않을게요. 아따, 시원하게 세네. 확실히 잡몹 제거하는 건 시원시원해. 박쥐야, 갈 때가 된 것 같다. 광기의 반지. 나름 잘 떴는데 무기가 살짝 레어라서 믿음이 안 갈 뿐이지. 어쩐지 피가 잘 안 깎인다고 했어. 아, 중보네. 여기서 하필 중보가 나오니. 아, 박으러 그만 와라. 저 몸통 박치기 하려고. 일렉기타 슬라임이니까 이거 쓰는게 낫겠지? 아닌가? 일단 가고 생각합시다. 아, 겠다. 체력 좀 깠으니까 체력 좀 올릴게요. 나 여유 있으니까. 아, 기억나다. 상점에서 저거 사야 된다. 될라나? 얘 여기 마지막 판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오, 나이스. 찾았다. 지불 10마리 나이스. 아씨, 뭐야. 문 앞에서 왜 대기를 타고 있어. 아, 뭐야. 경로사 기족구만. 나온다. 얘거든요, 얘. 리쁜나. 장전하고. 애들 불러봐라 그래. 잡았다. 야, 여러 마리 한 번에 때리니까 편하네. 유니크네. 오, 이것도 괜찮은데. 놀다 보면 배가 고프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원래 차지거든요. 원래 차지인데 준비만 전으로 그냥 바로 나오네요. 원래 이렇게 모아서 써야 되는 건데 바로 나오고, 아마 스킬 쓰면은 이제 스킬 뭐지, 평타 변하고 보여준대. 이거 원래 차지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찍는 거 그냥 바로 연사. 미쳤는데. 우이. 이제 저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 반사 패턴. 반사 패턴만 조심하면 돼. 나 반사 패턴 뭐 생기는 거 모르겠어. 으악불이다. 아, 반사 패턴이야. 아, 반사 패턴이야. 반사 끝났니? 아이씨. 난 시간이 끝났네. 아, 반사 패턴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반사만 아니면 어떻게든 돼. 애들 나오라 그래라. 바로 그냥 대가리를 경로로. 어? 머리대 이거사. 머리대. 깼다. 만 있으니까 또 체력 늘립시다. 바꿀 거 없죠? 바꿀 거 없고. 바꿀 것도 없고 길 것도 없고 하면은 13층 정도가 13층 저 가는 거 정도인가? 착착착 문을 열어라. 13.5층 여기 애들은 무서워가지고 와 경로씨 미쳤다. 경로 저거 잠깐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얘들아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이 친구 이름은 대화라고 하거든. 아 미안해요. 우리 대화로 해결하지 않을래. 아 강아지야 진정해 제발. 너 튼튼한 거 알아. 그러니까 진정 좀 하라고. 훌륭한 대화수다. 됐다 씨. 이것도 여전히 쓸만합니다. 여전히 쓸만해요. 출발. 오, 웬 모루? 바로 강화해봐. 강화합시다. 모루 달달. 모루 달달한데 세비지 X 0020에 저거까지 얼마야? 와 최대 60 그리고 방관의 크리티컬. 와 상당한데. 뭔가 때려야 차니까. 기절 왔구나. 바로 시작하자. 로엘린 경로 그리고 서서 부서 한 번에 둘. 나이스! 와, 다만에 끝나네. 이제 마지막 보스 3패 패턴을 몰라가지고 내가 1, 2패도 패턴 모르긴 하는데 패턴만 어떻게 내면 되는데. 릭트컬 발로 찬 아저씨. 이번엔 내가 먼저 머리를 쪼개주지. 아 발로 차지 마요 제발. 아저씨 발 차려고 더럽게 아프단 말이야. 오케이 일단 1패 깼고. 일단 1패 깼고 다음. 됐어. 와 진짜 세다 이거는. 저거 볼 때마다 좀 아플 것 같아. 마왕은 이래도 될지도. 문을 부수시겠습니까? 예 들어가자. 해보 이제 가시공이랑 놀아봅시다. 가시공 됐다. 일단 1패 데미지 엄청나. 아프겠다. 재장전 해야 되네. 일단 약한 가시들 저걸로 처리하고 됐다. 문제의 3패인데. 아 난 가시 좀 너무 싫어. 못 깰 것 같아. 나 못 깰 것 같아. 아 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얘 어디 있어요? 아 이런 것 같았어.
떨어졌어. 아. 미안해요. 내가 이 친구 패턴을 몰라가지고 피하기가 힘드네. 그래도 뭐 영상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 죽을 것이 남아. 아, 방어를 깎이는 거 안 되겠다. 방어를 깎이는 너무 힘들다. 망했으니까 망한 김에 이 친구로 갑시다. 이 친구 뭐지? 이거 스킨 해금 조건이 뭐였더라? 마검사로 라슬리 클리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써져 있네요. 일단 인내 20 찍고 다음에 인내 20에 이거 일단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 찍읍시다. 이거 신속 10 괜찮네요. 8인? 나머지 싹 위력에 아이템 부캐다. 마이더스의 반지 있으면은 한번 효과 좀 보고 싶네요. 세트 아이템 뭐지? 하드 일단 다 하고 일단 해보려고요. 지금은 기회가 없습니다. 방 더럽게 생겼네. 아 진. 아 함정 왜 이렇게 더럽게 돼 있냐. 칼이 요 조금 길어서 다행이지. 인내랑 효과가 참 잘 맞아요. 어차피 피가 적은데 피 낮으면은 28까지 올려주는 거. 아무튼 한 방에 죽지만 않으면 돼. 네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오빠. 애들 꺼낼 거지. 애들 꺼낼 거지. 두명 꺼내네. 아. 오! 뭐냐? 너 왜 갑자기 빡쳐서 그러냐? 얘 같은 거 조심해야 돼. 얘 딜 너무 높아가지고. 얘네들. 죽더라고요. 딜이 원체 높아야 말이지. 한 방에 저세상이야. 망기에 싼 거. 최대 체력 응원할까요? 최대 체력 응원할까요? 방어력이랑 강인함만 최대한 올리면은 확실히 피 다 힙해야도 이제 한 방에 안 죽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되게 귀엽게 때린다. 네, 진짜. 아 근데 뭐 하든 애매하네. 아 적용 안 되는 거? 쓰레기? 이거? 일단 와봐. 강화 뭐 들어갔냐. 오! 나쁘지 않다. 공격 범위가 좀 작았는데 일단 늘려봅시다. 뭐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완전 없으면은 좀 그렇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애초에 이거 이름이 광기템이잖아. 이번엔 광기템 모일까 모르겠네. 모이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거 나중에 중간 보스 어떻게 잡지? 이 뽀짝한 칼로 중간 보스 어떻게 잡지? 일단 중보. 아 내가 너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거 좀 때리긴 하는데. 됐다. 아 되게 잡긴 잡았네. 오? 갓게다. 이게 뜬다고? 어째서? 이게 뜨네. 이거 미워도 필요 없잖아. 딱 원거리템 좋은 거 구해야 된다. 그건 확실해졌네요. 원거리템 좋은 거 구해야 되는 거. 진짜 깜찍하게 딜한다. 세긴 한데 진짜 모션 왜 이렇게 깜찍하냐. 아 됐다. 아 잠깐만 이걸 왜 바꿔. 왜 니브레임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으아악 됐다. 아 내 손가락. 야, 꽁 누르고 있으면 안 나가죠. 근접은 꽁 누르고 있으면 안 나가는 거의 없을 건데. 아 꽁 누르고 있어 나가네 이런 씨. 일단 이거 하고 또 강화를 합시다. 일단 저건 딱히 필요 없으니까. 방광 레이피어도 나쁘진 않나. 근데 일단 방어력이 애초에 지금 방어력을 지금 높이는 게 목적이니까 이것도 뜰까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이씨, 나가. 공속 조건 없음. 이거 공속? 여기에 공속을? 근데 지금 가진 거 이거밖에 없잖아. 일단 너
믿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가가라는 거. 분쇄기. 헤헤, 못 때리겠지? 번거리기가 있었던 덕변했을 것 같아. 헤헤, 못 때리겠지? 물론 네가 도끼를 던진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진짜 분쇄기잖아. 진짜 분쇄기인데 거의? 이게 날아다니는데 의미가 없어. 그냥 함정을 안 받는다 정도? 그나마 위안이라는 거. 위안이라면 함정을 안 받는다는 거 정도. 아, 이걸 맞네. 엠지스. 생각 꽤 나오네. 아, 웃겨 죽겠네 진짜. 어, 떴다. 이제 인도자 봅시다. 무기 충전 속도 100%. 아, 이거 충전형이네 초에.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쓸 수 있겠다. 그닥인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원거리를 구합시다. 얘는 최소한 닿으면 분해라도 해야지. 최소한 애가 닿으면 분해라도 할 수 있지. 이거는 중보다 중독이네. 중보가 중독. 아, 한 손 됐어. 양손 패턴 좀 써봐. 어디서 나오는지 보이니까 더 웃기네. 야, 너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 오! 농간이다. 소총 그거 빼고 용암에 안 빠진다는 소리가 있던데. 필요한가? 소총 쿠키 갈고 할 거면은 계획이 많네. 오! 미친! 뭐냐 이거. 뭐냐 이 최강의 반. 이거 최강의 방템은. 방어력 21에 회피 7? 미쳤는데? 92야? 이야, 최강의 방템을 우연치 않게 손에 넣었습니다. 체력 회복하고 갔나?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이 친구는 어떻게든 돼. 다지기! 아, 역 패턴 싫어요. 역 패턴 싫어요. 나는 벽 패턴이 싫어요. 나와. 다져줄 테니까 나와. 물총이다. 필요 없고. 그러면 또 강화해야겠네요. 방관 20. 당장 껴. 당장 껴. 강화가 점점 미쳐 날뛰고 있는데. 내려갑니다. 날개 빼면 좀 빠르려나요? 저 손이 위에 있으면 방어력이 꽤 높으니까 밑에 내려올 때 방어력이 약하고. 해봅시다. 야, 지금 방어가 높아가지고 저 짤딜은 딜이 안 들어와요. 짤딜은 그냥 딜이 안 들어와. 그냥 튕겨나가네. 아까랑 경기에서 너무 쉽잖아. 아, 너무 쉬운데? 미쳤는데? 일단 이쪽 손 먼저. 이쪽 손이 발사하는 거니까.
됐다. 날개만 있으면 참 쉬워지는 보스. 뭘까요? 강철 날개는 좀 그렇고 그러면 또 이거겠지. 데시에스 늘립시다. 데시에스 추가. 데시에스 2회예요. 그리고 갑판대 기부 사고. 에휴. 방관 20. 아, 굳이 방관 껴야 될까요? 어차피 방관 여기 달려있는데. 아, 미쳤네. 지금 생각해봐도 미쳤네. 저거 템자리 거딜. 와 떴다. 맨 밑에 거 빼고 나머지 위에 거. 아저씨 꼭 그런 거 들고 오셔야 돼요. 늙어 죽으려고 작정했구만. 아 맞네. 아 맞네. 나 피가 안 까이는구나. 미안해요 할아버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부메랑 아니면 내가 샀을 거라니까. 그럼 죽지도 않았겠지. 저거는 부메랑을 가져온 저 할아버지 자연사를 택한 겁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개소리예요. 아 썬더버드 재밌게 놀았지. 이거 왠지 느낌상 엔드로 이거까지 갈 것 같은데 착각인가? 엔드로 왜 이거까지 갈 것 같지? 아니야 분명히 좋은 원거리가 뜰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이거 일회용은 아니죠? 이거 쿨 있겠지? 쿨 있든 일회용이든 나겠지? 일단 사고. 일회용이에요? 아 근데 확실히 효과 보면 일회용인 것 같긴 해. 방어력은 나쁘지 않아. 아 이거랑 빠졌구나. 왜 미쳐가지고 이거랑 뺐냐.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거랑 빼야지. 다음 스테이지에도 할 수는 있을걸요? 아마도? 몰라. 상점 빨리 발견하면 되겠죠? 상점은 빨리 나가주겠지. 난 그렇게 싫어. 슬라임. 상점 마지막에 나오면은 뭐 13.5층 못 가는 거죠 뭐. 그거 말고 더 있겠나요? 뭔, 왜 다 이 모양이야? 왜 죄다 이 모양이야? 또 가져가고 싶진 않지만. 나오겠다. 어딨니 상점아? 아니야 이 넓은 맵에 상점을 늦게 찾을 리가 없어. 그거 한 방. 오, 됐어. 할 수 있어. 됐다. 13층 5층 갈 수 있다. 다행이다. 요르가문드 나쁘지는 않은데 얘랑 바꾸기엔 좀 그렇죠? 뭐가 또야 내 마음에 들라나. 저는 상금 사냥. 근데 이거 이미 오버스펙이어가지고 바꿔서 내 마음에 들라지 모르겠다. 이 우수한 공속으로 모두 다 쥐어패고 있으니까. 안녕을 입으나. 와 잠깐만 현충이다. 최대체로 5만 빼면 이게 더 낫잖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강인함 4니까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진짜 야 장신구는 진짜 세팅 미쳤다. 할만해. 또 모루야. 또루야. 넣어봐. 방어력 있네. 너야 강화시켜. 진행시켜. 이거 뭐였지? 3만 골드를 바치고 액세서리 속에서 얻으세요. 3만 골드가 안 되는데?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보스 잡고 저기 돌아가면 모를까. 일단은 보스 가기 전에 아저씨의 치료는 이 친구의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라슬리 대 라슬리. 라슬리 야 너만 피해보 가냐? 나도 피해보 판다. 나 지금 괴짜 의사 저거까지 받아왔어 심지어.
이게 뭐야. 야 일어나 당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물베리네 진짜. 새 코스 매개. 이제 다 얻었다. 다음. 버프. 음식. 공속 크리티컬. 어 공속 받읍시다 그냥. 리브나 없었던 것 같은데. 리브나 없었을 거예요. 더 있나? 모르겠네. 나 판도라는 얻었는데. 13층 빨리 저어갑시다. 점프하는 거서 점프해서 가는 것보다 빠르긴 한데 어쨌든 길어 저기. 날개 높다는 거예요? 아 이속 마이너스.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원거리 애들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데미지가 안 들어와. 아니 데미지가 안 들어와. 해피요? 해피 지금 49요. 네 49. 해피 49에 강인함 4. 방어력은 지금 100을 넘겼고 다시 펀이 절반 정도 해피한다고요? 아 그렇네. 뒷면 저 강아지 시원하게 패니까 신기한. 날개가 좋긴 좋아요. 가져갈 수도 없고 하니까 또 모르야. 아니 얘네 싹 다 강화됐다고 미쳐가지고. 아니 너 안 됐구나. 너 왜 강화 안 됐냐. 방관 멋지다. 베이지 반지에 방관이 또 붙었습니다. 여기 방관 20에 방어력 3. 방관 10. 방어력 5. 방어력 5. 미쳤네요. 이 라슬리는 탱커입니다. 체력은 42지만 저설템이다. 엥? 뭐냐? 왜요? 리브나 코스튬이 나온다고요? 어떡해요? 마을에 가져가면 리브나를 준다고요? 마을에 못 가져가는데? 마을에 못 가져가는데 이거? 범위는 괜찮긴 한데 역시 강화된 풀강인 이거를 이길 순 없는 것 같다. 이걸로 엔드까지 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좋았어. 이 친구한테 얼마나 잘 때리는지 볼까. 기절 맞구나. 로얄린 아 근데 아프다 얘. 냉감 맞았는데 너무 아프다. 갑시다. 이 친구를 너무 날먹으로 지금 여러 번 깨가지고 패턴을 잘 모르긴 해요. 일단 잘 피하면서 하겠습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노력은. 이 친구를 날먹으로 깨서 최대한 아껴야죠. 내가 아 근데 마지막 보스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보면 마지막 보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목숨도 하나도 안 빠지긴 했어요 확실히. 자 먹고 버프 공속. 한무 공속 간다. 얼마나 빠르지 나도 모르겠다. 아저씨 제가 왔어요. 아 반찬다. 생각보다 딜이 잘 안 박히네요. 잡았고 생각보단 안 박혀. 근데 뭐 이 템 가지고는 잘 박히는 수준이긴 하겠지? 아 야 지 또 어쩌다 발차기 아저씨가 됐냐고요? 아니 저 아저씨 하는 것 중에 발차기가 제일 아파. 내 기억상 그래. 막보 하러 갑시다. 날개도 있고 장신구도 장신구 효과도 미쳐 돌아가고
얘도 미쳐 돌아가요. 심지어 부활도 두 번 있어. 어떻게든 해보자고. 에레차. 됐다. 일단 1패 됐고. 한 방에 죽지만 않으면 28까지는 체력이 차긴 해. 피 살필 때 좀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갔니? 잠깐 도망 좀 갑시다. 와 미친. 야 저 도망가기 왜 이렇게 힘드냐? 나 빨리 3패 됐다. 인내 무적. 아 인내 무적. 인내 무적도 터졌고 진짜 목숨 하나지. 해봅시다. 아씨 너무 빨라. 어디야? 아 딜 겁나 높은데. 어디야? 어디 아직 안 나왔지? 회피 나이스. 깨야 돼. 됐다. 씨 어떻게 목숨에 인내에다가 진짜 어떻게 됐겠다. 아 이래야 겨우 깨네. 패턴이 살짝 보이긴 했어 근데. 아 드디어 깨봤습니다. 드디어 하드 4까지 와가지고 이 친구 깼어요. 이거 먹으면 되나? 뭐야? 살아있는 거네? 잔해를 직접 여기서 볼 줄 몰랐네. 저 어쩌구저쩌구. 3번 성공. 무기가 초근접이라서. 아 근데 어쩔 수 없긴 해요.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신비한 돌. 원전에 파밍을 갔다가 이런 걸 구해버렸습니다. 일단은 템 좀 받아봅시다. 아 뭐 냉동 미니모니. 마지막은 여긴데 전설 총 뭐 있지? 이게 기도합니다. 환도. No God. 무탄은 이번에 한번 쓰고 이제 버릴 거라서 아마 계속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속은 늘 하던 것처럼 올려주고 그리고 일단은 집중에 요거 탐욕 20에 위력 10. 어 딱 됐네요. 자 이거 가면 이제 해성 해금 됩니다. 한번 궁금하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출발. 개불고 있네? 아 근데 이거 내 손가락이 부러지는데. 그러긴 싫으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얻기 전 오 뽑아봅시다. 운발사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없고 화염방사기. 그나마인가? 일단 화염방사기 가져갈게요. 화염방사기 가져가서 보면은 이제 탄창인데 안 줄어요. 무한탄창 있으면 이게 안 줍니다. 계속 쏠 수 있어요. 좋았어. 잡고 봤어. 어우 따가워. 터인더스 됐어. 일단 잡고 메리아 정도면은 뭐. 오 또 떴다. 리볼버 돌려봅시다. 뭐가 뜨겠죠. 아, 요술봉? 그리고 이것도 탄창무기거든요. 일단 잠깐만 이러면은 중보 잡읍시다. 와 이거 어떻게 화상이니. 오우 됐어. 회복 나이스. 주사위 일단 피가 다 차면은 유리방패를 씁시다. 야 니브레임 내가 왔다. 멀리서 깔짝깔짝. 자, 일단 창 피하고 피할 건 피해야죠. 나이스. 폭약생성. 폭약생성 공20 증가에 끝나는 자리에 폭약생성. 유도탄인데 끝나는 자리에 폭약. 좋습니다. 야 이건 사기다 근데. 유도탄인데 나는 벽 뒤에서 쏘고 앉아있네. 아 여기 중본데 잡았고
좋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쏘고 있으면 방이 끝나. 너무 사기 아닌가 이거? 진짜 이거는 영상 한번 뽑고 딱 팽이겠다. 너무 게임이 좀 그래. 영상 뽑고 바로 팽일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쉽다 이거. 죽어라. 야, 최명이 143 뜨는데 맞나? 나이스. 일단은 이번에는 공보 계열하고 잔이다. 아니 왜 이렇게 사기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착각인가?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피까지 꼈으면 소배 피. 그거 껴가지고 이제 죽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막초 맞는 거 아닌 상. 야른 그레이프? 아 이것도 한손무기예요? 아 그렇네, 이것도 한손무기구나. 마침 세일하고 있고 하니까 깁시다. 오, 딱 말하니까 나오네요. 힘이면은 머리 위에서. 좋았다. 바위검 쓰레기. 진짜 공격이 남아있으면 어디로든 휜다는 게 너무 사기다 이거. 기본 쓸 때도 약간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무탄이니까 진짜 답도 없네 이거. 맞다. 한쪽 터졌고, 아, 또 바닥이 없어. 곧 터질 때 됐는데, 됐다. 진짜 좀 심할 정도로 쉬운데. 부족 타임이었지. 죽었다. 팔려줘, 얘들아. 뭐냐, 이거? 첫 번째 탄환 추가 데미지를 좀 마지막 탄에 추가 데미지. 이거 무조건 그럼 첫 번째 탄환인가요 혹시? 어. 와 무조건 첫 번째 탄. 뭐, 이거 무조건 첫 번째 탄 맞죠? 그 아예 감소 안 하니까 첫 번째 탄 맞는 거죠? 첫 번째 탄에 무조건 데미지 주는 거. 난 이 끝에서 깔짝거리고 있을게. 저거 왜 안 움직이죠? 나 인식 못했나? 야 그냥 데미지가 세서 그냥 잡힌다. 데미지가 하도 세서 잡힌다 그냥. 라슬리아 다시 그대로 누워줄 수 있니? 고마워. 고마워. 잡았다. 야 너무 편하다. 진짜 너무 심하게 편하다. 진짜 너무 세다. 왜 너무 좀 심한데 이건. 중독을 하나 맞았고 해도 먹은데. 저 강아지인가? 미쳐 날뛰고 있는 우리 강아지네. 야 이것도 잘하면 두 대 컷 나겠는데? 2회 컷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아! 무적 패턴. 그거까진 안 되네요. 세비지 X가 세긴 했어 확실히. 타입에 공격을 하지 마라. 이건 치사하게 남았을 거다. 잡고 잡았다. 안녕 가시고. 아이고야. 아직도 미안. 이 패턴을 못 외우겠다. 이 패턴을 못 외우겠어.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2페이지. 작은 가시공. 아, 가시 좀 적당히 뿌리라. 됐어. 3페이지.
나 왜 갑자기 이동해 있냐? 아, 나가. 아. 얘 본체보다는 위아래 가시가 너무 좀 거슬리는데. 와! 와! 죽어라! 이 정도면 그냥 면상들이라도 이기겠는데 이 정도면은? 아 헛소리야 헛소리였어 미안해 헛소리였어 미안해 됐다 아프긴 아프네요 그래도 내가 신비 안 한 거 다행이다 신비 해가지고 아이템 이거 무탄 계속 가져갔으면 너무 게임 재미없었을 것 같아 어 성공 아 잘 떴긴 잘 떴어 께 기도합니다. 방어 도우미? 아니면은 아예 친구 메타로 가가지고 판도라 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겠죠? 출발.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어. 아 잠깐만. 진실의 방어로. 해성 써볼까? 해성 나쁘지 않던데. 해성 되게 괜찮던데. 일단 초기하고 일단 해성 최대로 찍고. 아 나 무적 상태는 굳이 필요 없나? 이것까지만 하고. 상점 할인에 골드드랍 합시다 골드드랍 중요하더라 좋았어요 이번에 해성으로 도전해봅시다 최소한 판도라보단 편해 이번엔 할 수 있다 아무리 기본 무기여도 막 미안해요 됐어 판도라보다는 쎄 그래도 악마손이네 좋은거 떴네요 일단은 오 총신날개 아 얘 날개구나 얘 날개 아이템 못 끼지 맞다 어디 봅시다 다 됐지? 오케이 출발 가기 전에 출발 이동속도 증가 베리알 내 힘이 광지를 아 죽을 때 안 됐어요 아저씨 됐어 어우 깼다 어디보자 물총 같은 소리 하네 위험한 탄탄총 아 이거 혹시 이거 때문에 나온 거니? 아 최대체를 늘립시다 최대체를 늘리고 회복하고 출발 대공 24, 25% 증가 나이스 중보네 안녕 발을 아 어디 갔니? 아. 됐어. 아우, 깼다. 오, 현재 축보. 나이스. 좋습니다. 근데 이건 해성이 좋은 거지. 이 무기는 이 무기가 좋다는 말은 아니긴 한데. 다른 무기가 필요해. 아. 단창이다 이거라도 쓸까? 아 이거 아 그래 이게 아마 그거 이게 유일한 내가 알기론 그거에 유일한 한손창 이게 제가 알기론 유일한 한손창일 겁니다 잠깐만 빼고 됐다 가자 나이스 그래, 이런 진실을 알고 싶었어 악마손 지금 있어가지고 위력이 세게 다행이네요 악마손 덕에 위력이 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하필 보스가
와! 아무 일도 없었다. 아우,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네. 나 어딨냐? 이걸 계속 맞네. 왜 계속 맞냐? 아, 제발 그거 아프다고. 아우, 힘들겠는데요. 됐다. 죽어. 됐어. 강화를 해봅시다. 뭐가 일단 대시에서 지금 있으니까 일단 이거 강화하고 다른 거 쓰면은 다른 거 낍시다. 아, 전수창 아니면은 거의 꼬리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왔다. 재장전 20% 증가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 없어. 아, 무적 패턴이냐? 야, 무적 패턴이면 그냥 조용히 가줄래? 어? 화살 끝나기만 해봐라. 미안해요. 네, 네, 끝내기만 해버렸지. 받을까? 받읍시다. 크리 위력 끌고 돌립시다. 야, 꽃도. 저 꽃도 걷어차서 올려버리네. 중보네, 안녕. 한손 패턴, 양손. 여기서 완전해. 너 머리 위에 있어, 완전해. 죽어라. 상담봉, 또 상담봉이야. 돼지 반지 마침 잘 됐네요. 깁시다. 나만 데미지 받는 더러운 남자. 돼지 반지. 고딜 2 방어력 그리에서 대쉬에서 나이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엠비로. 아, 벽이야. 오! 이제야 좀 피하는 게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싫단 말이죠. 강화 강인함 하다가 대공 달려있는 거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오,
원래 멘붕한 스냅 별로 안 좋아해. 개공 25퍼. 나이스. 근데 깰 수 있을까? 눈 깰 수 있을까? 그렇죠. 말하면은 막 울리고. 아 근데 아픈 건 아니야. 그냥 귀지가 약간 귀 막는 느낌이에요. 아픈 건 아니고 귀지가 귀를 막는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바닥이 없어. 난 아프섰고 주말에도 공원하는데 그건 많다고요? 아 그렇네. 근데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주말에도 하는 곳. 아야 이제 얘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조심을 해봅시다. 일단은 최대한. 그런데도 힘드네. 됐어. 아 씨 안 돼 차이. 업무를 하다하노라. 우주의 심장 나쁘지 않아요. 조심 가져가겠습니다. 저거 남기는 거 데미지가 되게 세거든요. 하고 진짜니까 가봅시다. 아오 창 짧아 씨. 대시 아끼려고 대시 아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진짜 걷어 차는 건 진짜 세긴 한갑다. 중보 점퍼. 아 피하기 힘들어. 됐다. 아 그만 좀 땡겨라. 쓰레기야. 안 그래도 대시로 못 빠져나가는 캐릭터라고. 위력이 10 증가 좋고요. 안녕 슬라임이 있고. 아 슬라임 메이커는 최대한 붙은 다음에 박아야 돼. 깜빡했어. 얘는 최대한 붙은 다음에 박아야 돼. 그래야 우주심장 효과가 제대로 바뀝니다. 방금 보였죠? 그 딜딜 그 쫘락 뜨는 거. 네. 체력 늘릴게요. 딱히 딱히네. 맞아, 혜성이 세긴 세다. 오 회원 연장 감사합니다. 회원 연장 감사합니다. 왜 이 창으로 끝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가? 리브나 안녕. 아 얘들 나올 때 데미지 있네. 항상 원거리로 쥐어패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올 때 데미지가 있네요. 아, 저 반격이구나. 저거 반격이었구나. 몰랐네. 이때까지 그냥 쏘는 줄 알았는데. 황금 사탕 이게 뭐였더라? 대시 공격력 최대 체력 회피 10에 심장이나 바꿀까? 바꾸자. 심장이나 바꾸겠습니다. 심장도 나쁘지 않긴 한데. 대공 30은 더 나. 대공 30이 더 괜찮겠지? 그래도 불 피면 항상 많이 나오긴 해. 근데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불 피면 항상 많이 나오긴 해. 찹찹. 라슬리. 안유. 마검의 보로 라슬리. 대시로 박는 거 왜 할 게 없네.
내가 얘네를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얘네 빨리 잡기, 빨리 잡긴 되겠다. 아, 맞다. 됐고. 아. 잡았나? 다 잡았네? 좋긴 좋아. 됐어. 생각보다 쉽게 잡았습니다. 생각한 것보단 쉽게 잡았네요. 아, 망치. 이러면 또 강화가 될 것 같은데, 강화. 강화 깁시다. 대시가 많으니까 빨리 올라가긴 한다. 5층. 문을 열어라. 출발. 야, 그냥 대시딜에 200, 250? 치명이? 아우, 저 강아지 진짜. 오, 유니크. 광목이네. 대시의 수가 있긴 한데. 광목, 이거, 보스방 가면 낍시다. 혈석반지랑 바꿔가지고. 이 노말 창 가지고 지금 악마성 버프 하나 믿고 갈 수 있을까? 진짜 이 창 가지고 끝까지 가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크리티컬 데미지 30%. 시작하자. 바로 시작하자. 두엘링. 아, 부적 패턴이잖아. 아! 하나 깼고, 두개 깼고, 됐다. 로엘린 위에서 최대한 아끼고 싶은데 죽어라! 실패했고. 아! 로엘린아, 내가 너랑 놀아주기 너무 힘든 것 같아. 됐다. 오! 깼어. 버프 받읍시다. 버프. 위력 올릴게요. 가자. 재장전 속도 쓰레기네. 아무것도 없네. 카미넬라 아저씨. 아저씨, 그거 좀 설치하지 마요. 오. 됐어. 대시 해성으로 꼬라박는 게 너무 세다. 해성 가지고 꼬라박는 게 너무 세다. 근데 야, 아저씨 그것도 아파요 좀. 아유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먹을 거 먹고 출발. 이 뭔가 단창 가지고 지금 얘랑 싸워야 돼요. 내가 단창으로 너랑 싸우러 왔다. 단창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신기한데, 근데. 혜성이 사기네? 다다다다다다. 운다. 자체 아드모드. 아이야. 뿅뿅! 됐어. 일단은 1패 됐고, 2패. 진짜 자체 아드모드인데. 아. 안 될걸요? 아! 넘어! 진정해, 가시고. 오이씨, 야, 이거 항상 안 보인단 말이야. 일단 3패. 아, 세긴 세다. 왜 세지 진짜.
이거 전설템이어서 얼마나 셀까? 아, 여기가 문제인데. 아! 가시 싫어요. 잠깐만, 한 번만 더 잘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오! 진짜 이게 왜? 천장에 달려서 죽었어. 야, 저 원인 가시 패턴만 잘 알았으면 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리차 처치네요. 이걸 깨네. 내가 얼마나 맞춰놨? 내가 얼마나 맞춰놨냐? 받을 수 있냐? 티거스의 망치. 이러면은. 셰프? 셰프 할까? 셰프 합시다. 어. 출발. 얘 기본 무기가 참 세단 말이죠. 성능도 중중한데. 원거리템 안 나오면 예승이 맞긴 해. 요 중부야. 분명 야채마다 딜이 다르다는 컨셉일 건데 뭐가 제일 세냐? 아닌가? 데미지 똑같은 거 같아. 데미지 똑같은 게 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니네. 그냥 야채마다 딜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랜덤 맞네. 뭐 나오니? 어, 아저씨다. 갈피끈. 자동권총. 야른그레이프. 아니야, 돌려봐. 보조권총 루비. 끼자. 어, 갈만해. 요, 에리아. 아저씨는 퇴근 안 하나? 경비병이라서 퇴근 안 해요. 괜찮아요. 엔진은 좋다. 네. 하, 이게 뜨네. 경기관총. 아, 일단 챙겨봐. 이게 아마 저거일 건데. 이거 악덕 사장이네. 야, 이 아저씨 조준 33% 있는데도 이 난리네. 캐릭터 조준 보정 33% 있는데도 막 나가네요. 그래, 여기가 중부방이죠. 그죠? 그래, 중부야, 와라. 나 왜 봐라. 걔한테 조준해야 된다, 알았지? 나한테 조준하면 안 돼. 됐다. 저 아저씨한테 조준됐다, 다행이다. 이럼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창은 저 아저씨한테 조준될 거니까. 아저씨를 방패로. 위험한 산탄총. 가방 돼지저금통. 어? 나올라나 이거? 각인가? 머니건 나올라나? 몰라. 보스에서 잘하면 머니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니건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끼고 있으면 머니건이든 뭐든 주겠지. 니블헤임. 하나 빨리 까고 물 까고. 와! 큰일 날 뻔. 창피하고. 1차 패턴 있네.
저 아저씨 왠지 모르게 이름이 제임스일 것 같아. 물론 다 아는 거지. 물론 그 이름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제임스라고 부르고 싶고. 잘 보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 배우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안 떠? 아 버퍼나 받읍시다. 공속 올릴게요. 저 아저씨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배 뭐였는데 아닌가? 아저씨 배 뭐지 않아요? 베네딕트, 베네딕트 아저씨. 어 알았죠 제임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모르겠어. 열심히 하고 있나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거는 둘 다 찍어야 되는데. 일단 훈제 연어 먼저 찍고 그 다음 나가중에 와서 특집 고기 요리 합시다. 일단 이 친구 방어가 두꺼워가지고 화상을 좀 밀어 넣어봅시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화상 밀어 넣어놓으면. 하는데 기다리는 게 좀 안 좀 어색하네. 대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더 힘내봐요, 제임스. 안 되겠다, 짜증나서 안 되겠다. 장전해서 빠르 이걸로 계속 때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됐어, 됐어, 됐어. 세이버 이런 거 주고 앉아 있냐? 직딜시 화상 피해. 직딜의 화상? 나 지금 이거 강화할 무기가 없는데. 아 보조건 총에 할까? 보조건 총에 화상 피해. 내 보조건 총은 불을 뿜는다 이거 이 말이야. 저 아저씨 저때 나오면 좋은데. 그 나 원수하고 있을 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제임스 어그로 좀 끌어봐요. 제임스가 솔직히 제일 도움될 때가 저거긴 해요. 솔직하게 저 뭐지 그 2라운드 중보 거기서 제일 쓸만해. 2라운드 중보 그 창만 자기가 억으로 가져가주면 내가 되게 편하긴 해서. 부정딜 뜨나? 지금 뭐지 탄수로 어떻게든 쳐박아보고 있긴 한데 부정딜이 뜨나 아무튼 안 보이네요. 지금도 편해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날개 덕에 편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날개 덕에 편한 거고. 아 이거 노란색 뜨면 된다고. 이거 노란색. 와 난 최강의 보조곤총을 만들 거야. 나 최강의 보조곤총을 만들겠어. 에라이 아주 그냥. 나 설마 이걸로 보스까지 가는 거 아니지? 제발. 제발 이걸로 보스까지 가는 거 아니기를. 일단 중보. 서프터가 오키즌 키키키키키 서포터가 5킬 중시. 됐다 깼다. 무기 교대시 위력 증가. 너 정도면 쓸만하겠다. 너 정도면 쓸만하겠다. 아, 뭐 일단은 뭐 일단 자체 스킬이니까 가지고 있어 봅시다. 어떻게 되겠지. 힘내요 제임스. 잘했어요 제임스.
어그로라고 했는데 베네딕트가 죽기도 하나요? 괜찮아요. 그 일단은 죽긴 하는데 좀 있으면 일어나거든요. 제임스는 다운하면은 일단 다시 일어납니다. 제임스 아이가 계신... 제임스 조만간 이제 액세서리 좋은 거 뜨면 바뀌기도 할 건데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해야겠죠. 제임스 용 쓸모없는 거 봐라. 자, 스카우터 안돼 팝시다. 안돼 그렇게 위력을 못 보겠네. 이거 실드 되게 괜찮거든요. 데메크에서 나올 뻔했는데 데메크는 대체 뭐하는 게임이죠? 야, 데메크는 이름만 들어봤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뭐지 그 밈 좀 있는 거 하고 반지 필요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구매. 자, 어? 죽어라. 내 총알은 이제 멈추지 않아요. 난 이제 장전 같은 거 모르는 사나이야. 갑자기 최종 엔드급 무기가 됐어. 뜰 수도 있어요. 로켓 런처. 와 제임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럼 이제 나노벨 인겁니다. 엄지 살벌. 제임스 그동안 고마웠어요. 와 가자. 날개 빼고. 아니 또 양심 사라졌네. 진짜 엔드 무기. 예, 진짜 엔드 무기인데. 아야, 다음. 고정 피해만 있으면 돼. 예, 고정 피해만 좀 높으면 되겠네. 이 무기 세트로 이 정도 딜 뽑으면은 뭐 말 다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쪽 먼저 부숴야 되는데, 다 뭐하지? 어우 시끄러워. 근데 최대 체력 늘릴까요? 어차피 여기서 더 늘려봤자 얻을 것도 없고. 최대 체력 늘리고 99,999 화상 지속 시간. 이걸 보고 전장판 맞지 않는 수류탄을 생각하면 어우. 총알의 세례를 받아라. 아, 잘 가요 제임스.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제임스. 반사 패턴이 제임스 구분이 안 가. 제임스. 아, 저 빨간 슬라임.
난 저 망할 빨간 슬라임들이 싫어요. 빨간 슬라임이 싫어. 그렇죠 뭐. 버프 하나 받읍시다. 공속. 공속 굳이 올릴 필요 없고 위력합시다. 공속 어차피 할 필요 없어. 그 고정질 들어가는 무언가를 찾아려고 했었죠. 장신구 같은 거에 고정질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된다. 머글의 지팡이를 받아라. 이거는 머글의 지팡이라기보다는 마법사의 총이 더 어울리지 않아요? 머글의 지팡이보다는 마법사의 총 아닐까? 굳이 따지면 중간 보스?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머글은 이런 거 못 만들어. 머글은 이런 거 만들 줄 모른다고요. 반사 패턴. 보여 반사 패턴 이거. 오씨. 됐어. 라슬리오세. 반사 패턴. 이씨 어떻게든 되겠지. 반사 패턴만 해결하면 돼. 반사 패턴만 해결하면은 딱히 무서울 게 없거든요. 문제는 반사 패턴이라는 거지. 반사 패턴이다. 아직 반사 패턴이고. 언제 끝나니? 끝났다. 반사 패턴 됐다. 깨고 다음 애들. 얘들도 빨리 녹이네. 다행이다. 얘들 빨리 녹인 말 다 했지. 됐고. 왠지 지금 반사일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다행이다. 원래 차그람 돈 가져갈 게 돈밖에 없다. 생각해보니 수압 강화도 있는데 그 지금 안 쓰고 있네. 근데 딱히 쓸 이유가 없긴 해. 수압 강화할 만큼 굳이 딜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서. 숟가락 차림마 수압. 최대 파워 숟가락 차림. 초당백. 물리학적으로 한 그 정도쯤 되면은 그냥 숟가락으로 때리는 위력은 아닌 걸로 아는데. 여러분 웃긴 거 아십니까? 이거 소리 조절하는 거예요. 소리 조절한 건데 이렇게 시끄러워. 아 시끄러 진짜. 소리 조절한 건데도 시끄러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놨는데도. 아저씨 치료가 필요해. 으아 됐고 100초짜리 나이스. 다음에 됐어. 바로 보스로. 나머지는 가면서 회복할 거예요. 로엘린 놀자. 아 놀랍게도 논다는 거죠 이게 아마. 나랑 놀아줘. 연상비라면 세긴 하다. 와 레이저 포. 미안해요 로엘리님. 미안해요. 그건 너무 아파서 안돼요. 그걸 쓰면 놀아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쏘는 거예요? 나 그새 싫어하거든요? 나 그새랑 안 친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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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무탄이 사기긴 사기야. 강화. 야, 얘 좀 강화해봐라. 야, 니도 떨어지는 자리에 폭탄? 야, 둘 다 폭발탄 아니야. 멋지다 아저씨. 최대한 빨리 이제 빨리 죽어주셔야 돼요. 이건 폭발탄인가 스타라탄인가. 됐어. 다음. 아, 발차한다. 아저씨 제발 발차기가 제일 아프다고요. 내가 그래서 발차기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계속 그렇게 불리고 싶으실 거예요. 됐어. 어, 그래 수고하고 지금 보스 만나러 갑시다. 보스야, 내가 왔노라. 야, 근데 그 게임 뭐지? 중반 때 이걸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지 했는데 이 정도면 끝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렇게 지금 나왔으면은 끝까지 갈 만하지. 어. 가자. 고슴도치 오지 마. 에리차, 고슴도치. 갑시다. 할 수 있겠지?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쭉쭉 까이는 거 보이긴 하니까. 어, 그거 좀 그만 소환해 줄래? 되게 아프거든. 됐다, 일단 1패. 하, 되겠지. 돼야 될 텐데. 정신 차립시다. 아니, 내가 그때 플랫이라고 했는데 왜 진짜야? 어? 이거 왜 여기 있으면 안 맞든가? 맞다, 여기 있으면 안 맞다. 오우씨, 맞을 뻔했네. 응, 안 닿아요. 응, 안 닿아요. 80 될라나? 깨야 돼. 정신 차려. 드릴 피하고 가시고 살짝 살짝씩 피하면서 드릴. 아, 이걸 맞네. 피하고 어디야? 아, 제발. 아우, 됐어. 가시 드릴이야? 됐다. 피하고. 후, 어디야? 와, 1! 1! 와, 나 진짜 게임 못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1랑기 웃기네. 야, 와, 개쏘. 드디어 7단계 깼어. 8, 9신 남았다 이제. 거지 같은 거. 보자, 어디까지 했지? 머신건. 현상금 사냥꾼 받았구나. 일단 뜬 김에 이 친구 씁시다. 어쨌든 훈련장 기장정 속도랑
방어 30. 나무 광양 위력에 좋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죠. 생각해보니까 8단계부터 판도라 도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 일단 도전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날개랑 지금 총 나왔으니까, 권총 나왔으니까 권총 나온 김에 이 친구로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 친구가 권총 전설 잡으면 얼마나 괜찮을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죽어라. 상자 다 부숴준다. 상자를 다 부숴줘. 세상에. 경로의 돈파. 날개가 사기긴 사기인데 좀 그렇더라. 날개 없이 좀 깨보고 싶어. 아니면은 그냥 길 가다가 구하는 거 모르겠고 어제 그 무탄처럼. 여기서부터는 함정이 고정비로 변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써져 있던 것 같다. 그렇게 써져 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얘한테는 대시를 아껴야 되니까. 속도의 반지 있어서 그냥 피해진다. 날개여도 이제 속도의 반지가 있다고? 로게 런처 마이더스의 반지. 반지 때문에 나온 건가? 아니다. 로켓 런처. 나쁘진 않아요. 그 데미지가 그냥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높아가지고. 아닌가? 팔지면 어쩔 수 있나? 선택지 영 애매해가지고. 음식점 바로 나오네. 뭐 팔아요? 나이스. 새우튀김. 아 이거 볼 때마다 반갑더라. 새우튀김은 진짜 볼 때마다 반가웠더라. 강인함도 있고 고정대도 있고 최대 체력도 높고 말이야. 뭐 팔아. 와! 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반가운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가져가요. 오케이. 와 할아버지 이제 장사를 좀 할 줄 아시는구나. 바로 야 뭐냐 이거. 이게 뜨네? 잠깐만 방어력 얼마야? 아 괜찮아 방어력 어차피 높이 왔어. 아주 그냥 성공한 거지. 아주 봐봐. 아 벌써 세잖아. 아유 아 전설이다. 괴물 저격 나쁘지 않은데? 바로 끼고 중본에 중본 이거 써야지. 야 중부야 야 그래 봐. 어딨냐? 대충 손 맞을 건데? 그렇지. 아! 먹으면 안 됐는데. 필요 없고. 들라나? 어딨어요? 와! 우와. 이속은 인관이죠. 스펙 끝났는데. 들어가서. 먹고. 바꾼 다음에. 이브레임. 와, 어머, 이게 네 기둥이었니? 이거 써도 셀라나? 이거 써도 된대. 어? 어? 야, 니브레임 이렇게 빨리 깨보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나 지금 하드팔 맞지? 맞는데 하드팔인데? 어머나 세상에. 포만감 감소에 최대 체력 중보네. 와 미쳤다. 그냥 미쳤다 이거는. 강인함. 이야 강인함. What? What the fuck? 와. 우와 아저씨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어요?
Thank you. 우와 아저씨 이렇게까지 살고 싶으셨구나. 야 이렇게 나중 이렇게 지금 나중에 세팅하고 들어가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보스가 얼마나 빨리 죽으려나. 그러게요. 일단 얘도 들어가자마자 나니까 일단 들어가서 스프링 신발 준비해주고. 요 투납 우리가 왔단다. 무적 타임. 야 8단계 맞아? 이거 8단계 맞지? 잘가. 나 혹시 스피드런 하고 있니? 아니지? 나 스피드런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이상하다. 뭐 줄 거예요? 체력 올립시다. 모루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체력 올릴게요. 드라보. 아 대시 액션은 6발인데 탄창 8발이니까 어색하네. 안녕 종보야. 아 한 타임 안에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도 올려야 되거든요. 아, 이거 지금 그냥 올릴게요. 힘이 없다고 하셨던가. 엔비로 또. 자 일단은 여기서 스프링 신발 교환해주고요. 전전 한번 하고. 요 엔비로 보는 패턴 먼저 써줬으면 참 고맙겠는데 저거 먼저네. 잘가. 없었습니다. 버프 위력? 위력? 크릭? 공속? 공속은 딱히 의미 없고 그럼 위력이지. 자, 내려갑시다. 골렘골렘아 내가 왔어. 방... 방뚤 없는 거 조금 그렇긴 한데 방뚤 없어도 뭐. 안녕하세요. 와 쓰게. 1분 안 걸렸죠. 이거 지금 깨는데 1분 안 걸렸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불 망치 받고 바로 중보네. 에휴 중보야. 죽는다. 솔직히 방에서는 수압할 일 없고 그냥 보스방 때 그냥 버프 받는 식으로 합시다. 그게 맞겠네요. 상황보니 무사고 달라지는 거니까. 아닌가? 두 발 같이 박으면 그게 더 센가? 모르겠네. 어느 게 더 센지 혹시 아시는 분? 일단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고. 요 슬라임 너는 어? 빨간 슬라임 아니면 어떻게 될 건데? 와 바로 한 탄창 한 탄창에 바로 저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한 탄창 반? 됐어. 엔감 50퍼요? 그럼 두 발 동시에 맞춰야 된다는 거네. 뭐 더 이득 보려면 30퍼 봐야 되고. 아 세 발 동시에 꽂아야 되고. 아 그렇군요. 일단은 모루 떴으니까 일단 모루 찍고. 자 뭐 뜰까. 폭발 생성. You're great. 좋습니다. 왜 이렇게 폭발 잘 뜨지?
저거 하나뿐이야? 아니지? 박쥐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박쥐였던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이번에는 뱀파이어 아저씨가 뱀파이어 아저씨가 살고 싶었는지 오만 걸 다 갖다 줘가지고 지금 되게 세긴 해요. 리브나야. 됐어. 라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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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총탄. 아 근데 지금 바꿔 낄 게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아까 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거 구한다고. 아, 구할 게 없긴 했어. 근데 Come on, boy. 일어나. 일어나. 반사가 있었나? 반사가 조선의 자존심이야. 반사가 있었나? 야, 씨 지금 너무 세잖아, 씨. 야, 너무 세잖아, 이거는. 좀 적당히 세야지, 이건. 어, 대시 횟수 늘립시다. 어, 대시 횟수 늘리는 게 무엇보다 셀 거야. 그 무엇보다 대시 횟수 늘리는 게 될 겁니다. 공간기가 활성화됩니다. 들어가자. 안내 좀. 볼 머니 파워 나 알거지 안 돼. 강아지 두 마리. 쟤네는 역시 좀 멀었네. 쟤네는 앞면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인고? 아하. 정방. 아, 가까이서 쏘면은 확실히 그냥 그게 낫겠죠? 잠깐만요. 세팅 끝났죠? 로엘린. 시작합니다. 자, 버프 걸고, 하나. 안 된다, 안 된다. 역시. 다, 여러 대가 많은 게 아니라 단타가 세야 된다. 어, 진짜 안 맞네. 어, 한 두 대 정도 맞은 것 같긴 한데. 진짜 원하는 X세니까 안 맞네요. 물론 스프링 10번 때문에 좀 맞은 것 같긴 한데. 그건 넘어가고. 그럼 장을 갈래총탄 계속 끼면 되겠네요. 갈래총탄. 기타 둘. 갈래총탄 일단 깹시다. 일단 깨고 생각하자. 가미넬라 발차기 아저씨. 아저씨는 두탄창. 아저씨는 두탄창이시네요. 어디 갔어? 됐다. 사라지는 것만 아니었으면 이것도 두탄창 안에 끝났을 것 같은데. 탄창 두 번 안에 끝났을 것 같은데. 고슴도치야, 내가 널 위해 엄청난 걸 가져왔어. 7단계는 트라이 엄청 했는데 8단계는 한 방에 클리어하겠네. 그러게요. 야, 너도 부탄창이냐? 얘도 탄창 한 번에 대시 한 번이 있던 대치 한번 채우는 걸로 끝나네. 끝. 야, 쎄도 너무 쎈데. 진짜, 나 7단계 트라이, 뭐, 그, 거기서 판도한 것도 있었지만. 진짜. 내가 판도를 좀 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트라이를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
8단계는 한 번에 깬다고? 그것도 지금 역대급 데미지로. 야,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너무 심하게 센데. 어떨결에 이 아저씨 먼저 스킨 보겠네. 아, 진짜 너무 쎘다 이거는 진짜. 내가 요술봉 그때 했던 것도 쎘다고 생각했는데. 아저씨가 너무 잘 줬어. 맞아요, 진짜 뱀파이어 아저씨가 너무 잘 줬어. 뱀파이어 아저씨 이번에 살고 싶었나 봐. 어떻게 그렇게, 야, 갈래 총탄하고 돋보기 갖다 줬죠? 어떻게 그렇게 갖다 줄 수 있지? 그러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에리차만 깼을 때, 8단계 에리차 깼을 때.
내왔다니지.
3. 나 물건 받을 수 있어요? 딱 절반 차 있는데. 덩굴검. 아, 이거면 또 이거 봐야 되나? 이속반지? 아, 그런 건 안 파네. 마이더스 대신 파네. 25, 20, 나머지. 출발. 덩굴검도 나쁘진 않죠? 덩굴검도 나쁘진 않아. 이제 속반이나 이속 늘리는 거 나오면 범위가 엄청 커질 거니까. 그걸로 밀면 되기도 할 건데, 광목! 광목, 광목은 사야 되는데. 먹거리 사고. 아니네, 여기가 중고네. 이런 젠장. 와, 일로 오면 어떡하니? 반대로 갈 거라고 붓게 믿고 간 거였는데. 아, 아, 제발 트럭 형들, 제발 아프다고요. 거지같이. 아우, 아파. 그래도 힐 분 게 많았다 했네요. 주사위. 나이스. 대시까지 되게 옵션으로 달려있네요. 좋습니다. 와, 카메라다. 잠깐만, 이러면은 이게 맞는데. 에리알. 오, 맞을 뻔했네. 그래픽 나이스. 됐어. 신속 20이니까 요것도 대시에 무적이 약간 달려있을 건데. 그것도 생각하기 힘들긴 해요. 또 덩굴검이야? 지금이랑 뭐가 다르지? 똑같지? 똑같고. 강화합시다. 덩굴검. 강화. 화상 피해. 4시의 목속도 방관의 피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화상보단 나을 거라고 믿고. 잘 되겠나 모르겠네. 중보다. 일단은 붙어있지 말고. 창 중첩 너무 많이 쌓이는데 괜찮겠지. 됐다. 빠르게 잡으면은 상관없죠. 이번에는 수합하면서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 카메라니까. 카메라는 어쨌든 수합하면 스킬 있다고 뜨는 애니까. 아, 교통사고. 힐. 아, 이럴 땐 안 나오는 거 봐. 이럴 땐 안 나오는 거 봐. 아우, 진짜. 자, 카메라 강화. 아, 제발 그거. 아, 저 패턴이 제일 싫더라. 아야. 말이야, 그 뭐냐, 넓게 퍼지는 패턴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소갑바에다가 보물상 주인의 총. 다시 강화. 일단 방관 한번 달아봅시다. 범위가 참 움직이네. 그럼 이거 먹고. 이거 그냥 바로 먹을게요. 바로 먹고. 착, 착. 중보다. 아직 안 됐고, 우와, 칠 뻔했네. 강화. 됐어. 현재 축복 혹시 안 뜨냐, 근데? 보스들 현재 축복 뱉을만 하지 않냐? 현재 축복 뱉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거 쓰고 있긴 한데.
오우씨 이걸 맞네. 아 이걸 맞네. 이걸 맞아버려. 카메라 상황. 야 현재 축복 좀 뱉어봐. 그딴 건 없었고요. 은반지 씨야. 야 은반지 배틀 내 이제 뒤지고 싶어가지고. 버프 받읍시다. 그리고 배고픔 감소할게요. 공소. 공소. 아. 전설템. 이 빨검 무기직딜 증가 원피해 방어 둘 다 찍어야 되는데. 일단 무기직딜 먼저 하고. 오우야 저 검은소 진짜 미친 후구야. 깜짝이야. 항상 볼 때마다 놀란다니까. 미안한데. 광구 일단 사놓고요. 아 광고 나는 거 사자 아쉽네요. 다 왔으면 좋겠는데. 바로요. 외양손. 으악 양손이다. 죽을 때 안 됐니? 얘 어디 갔대? 됐어. 핫. 소화제 나이스. 골드드랍까지. 딱 저의 제격인 게 왔네요. 소화제보다는 광구를 깨는 게 맞기는 할 건데. 아까처럼 저 거지 같은 패턴만 많이 안 쓰면 돼. 아까는 거지 같은 패턴도 많이 썼고. 바로 벽이냐? 아이고. 아! 썩을 벽 진짜. 그래 여기서 안 해야지 차라리. 그럼 편하지. 아 이걸 맞네. 아니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은데. 아 좀 이제 안 괜찮아. 손해야. 아 막판에 손해봤어. 강화 공속 10% 하는 게 낫겠네요. 공속 10% 공속 10% 내려가는 길. 다시 재도전하러 왔다. 얘가 문제래요. 언제나 얘가 문제였어 진짜. 난 깨고 깨고 나이스. 아까보다 일단 성적이 좋기는 좋아요. 좋아 패턴 괜찮게 나오고 있어. 아까만큼 거지같이 안 나와. 나이스. 오이씨 큰일 났다. 다음 아야 한 대 맞았고. 대신 무적 나이스. 아! 이걸 맞네. 언제 보고 있었대. 못 봤는데. 밑에 거 지우고 양쪽 밑으로. 그렇지. 됐어. 어?
아까보다 헐랐네요. 아까보다 헐랐네. 아까 111 있었는데 다 까였고 지금 한 30 까였나? 아무튼 이득입니다. 보상 내놔. 나 힘들어. 아, 현자 언제 줄 거냐고. 버프 한무공속. 한무공속으로 달린다. 지불 망치. 아, 나 소화제 좀 껴라. 왜 안 끼냐. 뜬 거 깜빡하고 있었네. 중보네. 안녕 중보야. 레이저 야고. 뭐 어지같이 쓸래. 오! 잠깐만. 됐어. 잡고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카메라가 참 사기긴 사기예요. 모르네? 얘 웬 모르래? 무기직들 있네. 강화해야지. 무기직들 있으면 강화해야지. 일단 강화하고 슬라임 메이커. 슬라임 도핑 찰칵 찰칵. 아, 난 저 레드 슬라임 썩을 빨간 슬라임아, 난 니가 싫단다. 부적 타임. 빨리 부적 타임 좀 해라. 아씨, 됐다. 됐고. 됐어. 참. 와, 드디어. 드디어 나오는구나, 현자의 축복아.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나 소화제 끼고 깼네, 이런. 그래, 현축이 뜨긴 떠야지. 안 뜨면 좀 그렇지. 함정에 갈린 느낌인데, 착각인가? 와, 카메라에 백딜 뜨는데? 맞나? 악색한 늘리기다. 이거는 껴야 될 건데? 악색한 늘리기 껴야 돼요. 상점 찾아서 상점에 모든 걸 갖다 바치면 되겠네요. 오, 되게 센데? 중보다. 마침 강화 찾고요. 반사 패턴이긴 한데 이동하면서 때리면 괜찮으니까 이 캐릭터는. 퍽! 잡았어. 뭐냐, 돼지 저금통. 그래. 괜찮아, 팔면 되지 뭐. 오, 나쁘진 않은데 지금 장비칸 돌려야 되니까 나중에 옵시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재단 받치고. 어? 크댐 마이너스? 아, 근데 이거랑 아예 지금 저기 안 맞잖아. 그냥 농간 빼고 끼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300. 300? 나쁘지 않은데?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광기 세트 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제 딱 막 맞을 것 같거든요. 라슬리. 슬리 슬리 라슬리야. 땀 부수고. 부수고. 야, 거기서. 야, 거기서 나와줄래 최소한? 아씨. 다음. 오케이. 됐어. 그럼 요거 공속 빠진 만큼 또 공속이나 위력을 올려야 되는데
위로 올리겠습니다. 13.5층 가봅시다. 아마 음식점 차도 바로 못 먹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빨리 얘 빡치기 전에 됐다. 유니크. 오! 떴다! 잠깐만. 이러면 현.. 아 근데 현재축복 빼긴 그런데? 현축 빼긴 그렇고 혈목 빼야되나? 150? 최대 데미지가 엄청 늘었긴 했는데 뭐라 최대 데미지가 는다고 했지? 최대 데미지 10. 결론은 딜로 찍어 눌러야 된다는 사실인데 지금 430이거든요? 강화하면? 430이었잖아 20정도 늘어나네. 아 뭐 아무튼 올리는 거니까 뭐. 아 이걸 맞아. 가자 루엘린. 얼마나 되려는가 모르겠네. 일단 광기 세트에다가 적긴 한데 잠깐만 어디야. 깨고 아 300까지 봐야겠네 이거. 오 좋아. 야 미네? 미는게 있었네. 미는게 있을 줄 몰랐는데. 로엘레님 그냥 크리스탈 아파요. 그러지 마요. 됐다. 나이스. 버프 공속 위력. 공속 가져가겠습니다. 위력은 충분해. 이제 공속으로 연속으로 때려야지. 발차기 아저씨 당신만 빨리 죽어주면 돼요. 카미넬라 발차는 거 아니지? 아, 일단 일단 됐고 2단 지금부터인데. 발만 차지 마라. 아니다 그 거지 같은 그것도 좀 그렇다 솔직하게. 됐다 손해 아니다. 됐다 손해 안 봤으면 됐어. 아, 가시장 없는데 되겠나? 아 몰라. 됐다 장난감 말. 이게 있으면 이제 창 태그 할 때 좋거든요. 고슴도치야 내가 만나러 간다. 위력은 450에 이거 스킬 쓰면 더 늘어날 예정이고 방어력 8.2 어쩔 수 있나. 이렇게 끼고 있는데 광기 세트에 헬소드 QE 교환 이거 불러서 온다. 됐어. 나쁘지 않구요. 아직 글라디우스 안 찼을 거니까 그냥 바로 때립시다. 아 잠깐만. 됐다. 다시. 됐어. 136. 패턴만 잘 피하면 돼요. 그 망할 가시하고 그 망할 가시하고 패턴만 잘 펴는데 글라디우스 찾나 모르겠네. 찾다. 아씨 회피 나이스. 좀 그 됐어. 10단계 클리어. 10단계까지 클리어했다 결국엔. 위력
거의 풀 위력 세팅이죠. 하면 얼마야? 글라디우스. 야, 471 위력 증가 50%까지 해가지고. 아, 잘 떴네요. 이번 것도. 이러면 편집이 하나 더 늘었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편집 되는 거는 뭐. 그래, 얘 스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뭐야 이거. 아예 오토바이가 된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했냐 이거. 뭐냐 이거. 너무 역변한 거 아닌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아니 얘도 지금 머리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얘 어딨냐, 배지 생기는 거 말든가 하는데, 얘는 아예 그냥 원본이 없는데. 얘는 원본이 없는데 이게 맞니?